아유, 시원하겠다. 이거 그냥 할아버지 이혼 입고 밭에 가지 말라니까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셔. 낮에 더워. 아, 지금 저걸 벗어놓고 왔어. 깔끔한 거 입고 다니시면 좋은데 그냥 조금 제가 잘 못 챙겨드리니까. 어, 이럴 테니까 남을 펴야 되나. 그 파란색 입으시라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안 입으시고 할아버지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번갈아 가면 이제 가서 바꿔 입어. 집에 가시면 깨끗한 거 입으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 손주 왔다. 손주. 네, 일하고 오신가요? 우리가 직접 그냥 여기서 일로 왔어. 아, 예, 예, 잘하셨어요. 차를 어디 가서 들었어요? 응? 차. 한 집에 살아도 종일 가게에 매달려 있으니 장손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응? 병원 앞에 차를 세워두면 안 될 텐데. 손주를 보시더니 얼굴이 그냥 환해지세요. 그럼. 장손이니까 뭐 대물림 받으니까. 아, 안심하지. 근심 안 하지. 그게 이제 다 해나갈 거니까. 내 대신 주야봉이 빨리 갔기 때문에 장손이 다 해나가는 거야. 이제. 식사하시. 아유, 이거 나. 지금 뜨거우셔. 뜨거우니까 지금 범죄. 손자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 가끔 들러 점심 한 끼를 해결하며 핑계김에 손자 얼굴을 보고 간다. 옛날에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진짜 지금이 이렇게 연세 드셨으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날아다니셨어요. 진짜 그 그냥 진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슈퍼맨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날아다니셨어요. 아, 옛날에도. 예. 뭐 건강하시고 이 동네에 뭐 체육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항상 가서 심판 보시고. 손자 며느리에겐 물론 염치 없고 미안한 일이지만 자식보다 손자와 함께 사는 게 한결 편하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는 따로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야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니까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시고 산다는 것보다도 할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사시는 거고 저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니까 같이 잘 어울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식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